다른 스펙과 이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색 직종에서 뭐 근무를 하셨다거나. 얼마 전에 베테랑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을 장식한 배우 마동석 씨가 단 한 장면만 나왔는데도 굉장히 관객들에게 든든한 마음을 줬잖아요. 근데 그거 기 몸이 무난한데. 그렇죠. 근데 그 든든함은 사실 그 이 몸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발달된 근육이 네. 그 배우 중에서 가장 이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색적인 이력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 당시에 이종격투기 선수들의 전문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한 네. 10년 가까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 지식도 있고 또 실력도 인정받았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배우의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지역보다 좀 멀었지만 LA를 계속 방문하면서 이제 할리우드 영화의 오디션을 이제 꾸준히 봤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연이 되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 여기서 연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덕분에 2007년도에 MBC가 방송했던 히트라는 드라마 당시에 굉장히 우람한 몸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한 번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게 됐고 또 이민을 어릴 때 가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사실 많이 출중하거든요. 근데 김기덕 감독이랑 같이 했던 1대1이라는 영화에서 그 영어 실력을 모두 발휘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마동석이란 사람은 굉장히 좀 우람하고 우직하고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아 영어까지 이렇게 출중한 배우구나라는 약간 반전 매력을 주면서 예. 사실 마동석이란 캐릭터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는 캐릭터 같아요. 아 맞아요. 정말 유일무이하죠.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정말 뇌까지 근육으로 꽉 찬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영어를 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렇죠. 정말 좋아.